안녕하세요. Language skills like any other skills로 시작하는 바로 2015학년도 6월 모의고사 변형 문제 대비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기본은 토평고에서 찍어준 거 위주 12문제 가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뭐 따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도록 합시다. Language skill like any other skills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Language skill, 언어 기능. 이게 기술 또는 기능이란 뜻이에요. 기술 기능. Like any other skills, 다른 스킬들처럼 can be acquired only through practice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획득될 수 있다. 이게 획득하다야. 그러면 be 플러스 pp 요게 뭐야? 수동태죠. 수동태는 된진 이히리기 붙여서 획득되다 에다가 can 붙이면 획득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그죠? only through practic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practice에 빈칸이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네, 이거 이것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in case of mother tongue, mother tongue의 경우, mother tongue은 그 저거 모국어죠? 네, 모국어의 경우에는 the child gets sufficient scope for this practice in his daily environ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아이들은 얻는데, that's sufficient scope. 자, 충분한 여기 나온 scope 뜻이 뭘까요? 네, 이것도 이제 기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기회 for this practice. 이 연습을 할 충분한 기회를 얻는다. In his daily environment. 평상 생활에서. 그렇죠. 아이가 저 뭐지? 그 모국어를 습득하는 방식은 주변 상황, 엄마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그 말을 쓰니까 자연스럽게 연습이 되고 그래서 익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지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보면 scope for this practice 라고 해서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에 대해서 쓴 겁니다. 다음 보죠. And he has so many teachers. 그리고 그는 많은 선생님을 가지고 있다. His parents, other member of family, friends, relatives. Relative 뜻 알아? Relative, 친척. Almost everyone. 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래요. With whom he comes in contact in his day-to-day lif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네, 거의. 이거 most랑 almost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most는 뭐 가장 이쪽은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기는 almost가 들어갈 자리야.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이 돼서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with whom he comes in contact in his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뭐 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벽할까 불완벽할까? 그렇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결국은 관계부사잖아. 그지? 그러니까 뒷문장은 완벽합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 목적어 없는데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comes는 일형식 동사예요. 자, 일형식 동사라는 말은 뭘까요? come은 일형식 또는 이형식이야. 일형식 동사라는 말은 뭐야? 그렇지.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부사가 나와야 된다. 즉 없어도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완벽한 문장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친척은 친척인데 거의 대부분 친척 즉 거의 대부분인데 어떤 사람? He comes in contact. 네, 뭐 그가 만나게 되는 이 comes가 그 연락 안에 오는 그가 연락 안에 오는 즉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teacher가 된다라는 거죠. He also has a strongest motivation or urge to learn the language. 걔는 게다가 또 뭘 가지고 있어? motivation. 이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죠. 왜? 배워야 난 사람하고 얘기를 하지.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는 urge to. 이게 권유하다, 권고하다라는 뜻입니다. to learn the language. 엄마들이 막 따라해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to learn the language 하는 걸 urge, 권고한다.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뒤쪽 가져보죠. For if he cannot express himself in his mother tongue, some of his basic needs are likely to remain unfill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for 다음에 이렇게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for는 때문에 라고 해석이 돼요. 네, 그래서 if he cannot express himself in mother tongue, 그가 express 표현하죠. 그 스스로를. 자, 여기 himself 쓴 이유가 뭐겠어요? 목적어랑 뭐가 같을 때 self 쓰기로 했죠? 그렇죠. 주어랑 같을 때 여기를 self를 쓰기로 했었죠. 그죠? 요 self 문법적인 사안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볼까? self를 쓰기로 했죠. 그랑 himself가 같은 사람이니까 주어랑 목적어 같을 때 self 써야 돼. 즉 여기에 him 쓰시면 틀리다는 거. in his mother tongue로 한다면 some of the basic need 이거 some of the basic needs 기초 필요 그가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들 중 몇몇은 be likely to 자 be likely to 굉장히 중요하죠. be likely to 원만한 경향이 있다. remain 남아있는 경향이 있다. remain 이형식 동사죠.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나와? 형용사가 나와서 앞에 있는 거의 상태를 설명해야 된다. 그죠? 필수적인 필요에 아 기본적인 필요에 어떤 것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unfulfilled 이것도 역시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뭐 unfulfilled 같은 경우는 on이 붙어 있기 때문에 unfulfilled 또는 fulfilled 이렇게 둘 중에 맞는 거 찾으시오라고 하는 단어 문제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헐 And what is perhaps most remarkable? 자 여기 볼게. What이 나왔네. What이랑 that이랑은 해석이 똑같은데 뒷문장이 완벽한지 불완벽한지로 보기로 한 명사절이었죠? 그래서 뒤에 봤더니 뭐가 없을까? 그렇죠.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라서 what 쓰는 거 알아야 되죠. 가장 remarkable, 예, 독창적인 것은 The child practiced the language without being conscious of the fact that he is running a highly complex cod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그 뚜렷하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 The child practiced language 한대요. 뭐 없이 being conscious. 자, 여기도 역시 단어 문제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conscious 의식적인입니다. in conscious 무의식적인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죠? 이거 두 개 중에 맞는 단어는 의식적으로 말하는 거 없이 라고 해석이 됩니다. 특히 이거를 변형하면 with 그냥 with 말고 with로 줬을 때는 being unconscious 아, in이란다 이거 on이에요 미안해요 unconscious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이거 without을 with로 바꾼 경우 우리 그래서 여기만 외워놨다가 unconscious라는 단어 처음 보는데 라고 하시면 앞에 있는 with인지 without인지 이걸 보시면 되겠다. Fact that he is running highly complex code. 복잡한 이런 암호를 매우 복잡한 암호를 배우고 있다라는 팩트를 인식하는 것 없이라고 되는 거겠죠, 그죠? 우선 주제 같은 것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 주제. 이거 뭐야 이거? 네, 주제. 주제는 뭐 그 모국어를 습득할 때 어떤 요인들이 이제 작용하는지 모국어를 습득할 때 왜 얘네는 프랙티스가 되느냐 이게 바로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문제 자체가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있는 건데 좀 어려운 질문이긴 했어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했는데 그거 말고도 역시 뭐 할 말이 조금 많죠. 얘는 주제 문장이다 보니까 우선은 문법 문제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내가 문법 알려준 거 몇 개 있잖아. 뭐 예를 들면은 뭐 대신지 마신지 특히 여기선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 이거 좀 없어버렸으면 좋겠다. 오 없어진다. 이건 가져와야죠. 뭐 여기 수동태를 쓴다라든지 우리 수동태는 언제 쓰는지 알아요? 수동태? 그렇죠. 뒤에 명사 안 올 때 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수동태 하나
즉 여기 문제가 어떻게 나와? be acquired 나올래? acquired 이렇게 쓸래. 그죠? 그러면 be acquired 쓰셔야 된다.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with whom이에요. 예, with whom 쓸래? whom 쓸래? 이렇게 하시면 뒷문장 완벽한지 불완벽한지 봐야 되는데 뒤에 봤더니 일형식으로 완벽한 문장이 나왔다. 그럼 with whom을 쓸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좀더 중요한 게 아까 봤던 여기 힘쓸 푸는 내가 설명했고 with whom도 아까 설명했죠. 그다음에 문법 문제로 나올 만한 게 여기는 unfulfilled 요거 ed 쓴다는 거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라고 하는 pp 뒤에 명사 안 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ed로 올수 있다는 거. 자, 마지막 문법 문제는 좀 아이고 마지막 문법 문제는 좀 어려워요. 이 대시예요. 데슬레 위치 쓸래 묻는 문제인데 데슨 관계 대명사로도 쓰고 관계 부사로도 쓰는데 위치는 관계 대명사로밖에 안 쓰죠. 즉이말 뜻은 뒷문장이 완벽하면 데슬 써야 되고 뒷문장이 불완벽하면 위치를 써야 되고 관계 대명사 뒷문장은 불완벽한 거 알죠? 그래서 뒤에 봤더니 he 주어 is running 동사 highly complex code 목적어 완벽하죠. 완벽하면 관계 대명사는 못 써. 그래서 데밖에 못 씁니다. 즉 여기가 위치로 나와 있으면 틀리겠다 라고 하는 거. 문법 문제는 한이 정도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문제는 특히 빈칸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뭐좀 보도록 하죠. 뭐 예를 들면, 그는 매우 많은 이거를 가지고 있대. 뭐? 티처. 그죠? 뭐, 티처랑 스튜던트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아니면, 뭐, 그리고 마지막 문장 가장 독특한 건 뭐다라고 해서 맨 마지막 문장 여기 이 정도는 빈칸으로 항상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Child Practice Language 하고 여기가 다 빈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아까 단어 문제는 뭐 봤는지 기억나? 단어 문제? 단어 문제는 여기 unfulfilled랑 fulfilled 아니면은 여기 뒤에 있는 conscious랑 unconscious 여기 있죠? conscious랑 unconscious 그거랑 또좀 반대되는 단어가 저 위에 보면은 sufficient 이런 게 있습니다. sufficient 충분한하고 insufficient 불충분한 하고 요런 게좀 있어요. 그래서 insufficient랑 sufficient 중에 sufficient 고르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서는 주장하는 바가 이제 세 가지가 바로 모국어 학습을 할때 뭐뭐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바로 선생님이 있다는 거. 그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 있다는 거랑 그 다음에 he also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죠? 바로 strongest motivation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가장 놀라운 거라고 해서 뭐가 있었죠? 그죠? 여기 unconscious 여기 without being unconscious 요거 바로 의식하지 않는 것. 이게 세 번째. 이게 모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조건. 이세 가지였어요. 이거 좀 알아둡시다. 알겠죠? 뭐 서술형으로는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조심하도록 할게요. 아, 이거는 거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문제 유형으로 빈칸 문제 같은 게 있는데 우리 아까 빈칸 찍은 거 많이 봤었죠? 그죠? 바로 여기 only through the practice 같은 거 이런 거 빈칸으로 준다든지. 그죠? 연습을 통해서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랑 여기는 모티베이션이라는 단어 이 정도쯤은 꼭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빈칸은 맨 마지막에서도 나오죠, 그죠? 여기 뭐 이런 거, without being conscious of the fact he is running highly complex code 이런 거는 빈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둡시다. 주제 제목은 이미 나왔으니까 안 보도록 하고요. 순서 삽입이나 연결사는 글쎄요, 아마 여기 올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들어갈 위치 정도만. 근데 이 문장이 너무 길다, 야.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네. 그러니까 이거 들어갈 위치. 이거 빠져버리면 확 줄겠는데? 위치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 엔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순서도 나올 가능성은 좀 있겠네요. 순서도, 보니까 여기부터 해서 가주고, 그 다음에 여기 해서 나 하나 주고, 다음에 뭐 뒤쪽에 다 한번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the internet is wonderful in so many different ways 라고 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인터넷 so wonderful 하다 in so many different ways 로 뭐 이 정도는 쉽습니다. 다음 문구에 it has transformed the way we live 라고 되어 있어요. 명주동이 있는데 혹시 찾아지나? 명주동은 좀 찾아봅시다. 명주동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명사 주어 동사 명주동 이거 아 이 주어가 원래는 문장 처음에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명사 뒤에 나온 경우를 명주동이라고 하고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렇지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고 해석돼요. 조금 배운 사람들은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된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how가 생략돼 있어요. 네. how 생략돼 있는 거 아는 레벨이면 꽤나 잘하는 거고 없어도 네, 이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우리가 해석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어요. 명주동만 발견만 한다면 네. 명주동 발견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It has transformed. 그래서 그것은 변화시켰다 라고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가끔 has been transformed 이렇게 해서 둘 중에 맞는 거 뭐냐 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답이 왜 transformed야? 아, 그 이거 묻기 전에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이건 have plus pp 능동태고 얘는 have been pp 여기까지는 현재 완료인데 be 플러스 pp가 있으니까 얘는 수동이고 둘 다 have 플러스 pp는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차이점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능동이고 수동이야. 그러면 능동인지 수동인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다? 뒤에 명사 있는지 없는지로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뒤에 봤더니 the way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죠. 그래서 얘는 능동태인 has transformed를 써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럼 거기서 이시 가르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것은 인터넷 이 되겠습니다. 됐죠? We can contact people instantly. 우리는 contact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instantly 즉시 whenever they are 뭐뭐 할 때마다 이 whenever는 그 든지 언제든지로 하시는 것보다 그냥 때마다로 해석하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특히 토평구 같은 경우는 이게 whenever 같은 경우가 no matter when 이런 식으로 고쳐서 많이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고 그들이 원할 때마다 그들이 그럴 때마다 라고 하는 거 they 아 나오는 것까지도 좀 조심할게요. they do 안 된다. we can plan things together 그죠? 플랜 할 수 있어요. without ever needing to meet 라고 되어 있습니다. needing to meet 만날 필요하는 것이 없이 라고 해석이 되겠죠? 당연하죠. 그냥 연락해가지고 같이 짜면 될걸. We have access to a world of information at a click of mouse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access, 접근권을 가지고 있대. 어디로? To a world of information. information의 세계로. information 뭐야? 정보. 정보의 세계로. 갈 이 access, 접근권을 가지고 있대요. 뭐에? at a click. 한 번에 클릭으로. at the click, 클릭으로. 마우스에. 그죠? 쉬운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는. 구리고에서는 이제 여기 at 같은 전치사를 많이 물어보는데 뭐 이 정도도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But on the other hand 자 여기부터가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죠? But 나왔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 뒤에는 앞에 있는 장점이 나와 있으면 바로 뒤는 이제 단점이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라고 해석이 됩니다. The internet glue us to a computer monitor and isolate us from fellow human beings 라고 되어 있네요. 인터넷은 글루 글루 풀인 거 알죠 그죠? 그래서 동사로 쓰이면 딱 붙인다 우리를 어디다가 to the computer monitor에다가 딱 붙여버린다. 그리고 isolate 병렬이니까 s 붙는 거는 보이죠. 네, isolate I 솔로에서 왔어요. 진짜 이렇게 왔어요. 나는 솔로다. 그래서 고립시키다 보시면 되겠죠. 네, 고립시켜 우리를 어디로부터 from our fellow 이거 follow 아니에요. 이거랑 많이 물어보죠. follow, fellow 이거는 동료란 뜻입니다. human beings로부터 고립시킨다. 그리고니까 from도 보고할게요. 이걸 분리 박탈의 from이라고 합니다. 뭐 different from 구별의 from이죠. 그래서 구별시킨다. isolate from이 나오니까 이것도 좀 조심할게. 위로 조금만 넘겨서 볼까? 자, we will now email someone a message. 이거 동사다. 이메일이 동사예요. 우리는 이메일을 보낼 거야. Rather than call them up. 그들에게 전화를 하는 것 대신에 rather than 뭐뭐라는 것보다는
저 그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보다는 이메일을 할 거야. Or walk 10 yards to next office to say hello. 이거 하기보다는 자 call하고 이 walk가 병렬이야. 10 yards를 걸어가기보다는 to the next office to say hello. Say hello라고 하기 위해서 다음 오피스. 우리가 여기 있으면 다음 오피스로 걸어가서 안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또는 전화하기보다는 뭐해? 이메일. 여긴 이메일이라고 되는데 실제는 이제 뭐 텍스트 메시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우선 인터넷이니까 이메일이라고 써 있겠죠. We need to create a balance. 우리는 밸런스를 만들 필요가 있네요. Between the world wide web. 이게 WWW예요. 인터넷이랑 리얼 월드를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리얼 월드의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거든. We need to create the balance. 그래서 여기 자체가 빈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정도는 좀 봅시다. 빈칸. Turn your computer off. 너의 그 컴퓨터를 꺼라라고 돼 있는데 95에서 많이 봤죠? Turn off it 이래서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 Turn it off 또 바뀌어야 된다는 거 조심합시다. For one day a week 일주일에 하루는 꺼봐라. 끄는 쪽도 많죠. Leave your laptop at home. 랩탑을 냅둬라 너의 집에. Get out 나와. Into the real world로 우리 히키코모리 여러분 당장 나오세요. 그죠? Live your life 네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문장 자체는 이 글의 주제 제목으로 나타난 것은 이 나왔기 때문에 주제 제목은 아까 봐서 알죠. 우리 이 부분이라는 거 우리는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꺼봐라 이렇게 조금 온건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겠죠. 자, 뭐가 나올까요? 여기서는 우선 주제문과 이미 문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주제문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선 빈칸은 아까 우리 봤죠? 바로 이 부분. 바로 여기 We need to create the balance between the world wide web and the real world. We live in 이래서 여기 특히 이제 단어 문제로 나올 때는 여기 balance 여기만 빈칸이 따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밸런스를 맞춰라 이 부분. 그죠? 순서 삽입 문제는 바로 on the other hand 때문에 꼭 봐야 됩니다. 여기 있죠? On the other hand. 그죠? On the other hand. but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단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위치 들어갈 위치 위치를 포함해서 이 글의 순서 장점 나오고 단점 나오고 결론 나오는 이 순서 그렇죠? 인터넷은 우리를 뭐 이렇게 하게 한다 나오고 단점은 뭐 우리를 뭐 고립시킨다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결사 문제는 on the other hand가 굉장히 중요한 연결사긴 한데 이거 말고 그 뒤에 나오는 연결사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연결사를 뭐 굳이 하나 막 꾸역꾸역 넣을 수도 있어. 뭐 예를 들면 이런 데다가 막 뭐 therefore라든지 아니면 뭐 in the as a result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뭐 그럼으로 결론적으로 같은 단어를 맨 끝에다가 하나 넣어줘서 이렇게 연결사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어 문제는 글쎄요. 단어 문제라 단어 문제는 아까 뭐 굳이 보자 몇 개 없긴 한데 굳이 좀 몇 개 볼게요. 색깔을 좀 변화시켜볼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단어 문제는 뭐 transfor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어 문제는 주로 반대말이 있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어근이 있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transform, trans라는 어근 있는 거 알죠? transform하고 instantly 요 단어 즉시라는 단어죠. 즉시 이 단어. 그 다음에 access, access라고 하는 거. Excel이란 단어랑 좀 많이 나오는 편이야. Excel 이거는 이제 가속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건 접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glue보다는 isolate가 많이 나오겠다. 이게 고립시키다입니다. 이걸 뭐 이어주다, 밴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이것만 좀 조심하고 아까 봤듯이 fellow, follow 이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보면은 뭐 가장 중요하죠. 밸런스, 밸런스랑 뭐 치우친 뭐 way 이 정도 이런 거 이런 거랑 좀 단어가 나오겠고.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문법 마지막으로 좀 볼까요? 문법은 뭐 네 아까 봤던 have been transformed랑 has transformed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whenever랑 when 이쯤
문법은 좀더 다른 색을 한번 써볼까요? 이런 거 whenever랑 when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네? 아니면 여기에 있는 글쎄요 뭐 이거? world we live in? 이런 거? 문법적으로 in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글쎄요 문법은 뭐 거의 없네요 isolate from 이 정도? 네. from 쓰는 거 s 붙는 거 병렬 이 정도? 아까 우리 말했던 거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다음 문제 가죠 자 다음 알프레드 챈들러 지문인데요 이거는 토평고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네. 이거 우선 알프레드 챈들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해가지고 나온 문제였거든 그래서 조금 뭐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이걸 왜 찍었는지 모르겠네 뭐 우선은 써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죠 알프레드 챈들러는 프로페서예요 프로페서 뜻 알아? 교수 예, 프로죠 프로 예, 지식의 프로 교수님 근데 뭐냐면 뒤에 비즈니스 히스토리래요 그죠? 비즈니스 히스토리는 경영사학자라고 불립니다 경영사학과 그러니까 경영의 역사를 보고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graduate school이라고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graduate school graduate school이 가르치는 거는 대학원입니다 대학원 졸업학교 이게 이제 대학교에서 졸업하면 대학원에 가거든 그래서 대학원을 보고 말하고 business administrator라고 하면은 경영사라고 해요 경영사 이게 이거 원래 관리란 뜻이거든 경영관리의 대학원에 뭐 교수래 하버드대 엄청 잘난 사람인가 봐요 He was an economic historian 아 당연하죠 요거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whose work 아무튼 WH가 나왔으니까 관계사인 거 보면 알겠죠 그의 작업이 has centered 집중돼 있대요 on 어디어디에 라고 돼 있죠 즉 어디냐면 study of business history 그 뭐지 경영 역사 아이고 경영 역사의 연구에 집중돼 있고 그리고 특히 어디에 administration 이라 그러면 관리 아까 말했죠 그죠 관리 쪽에 경영 관리 쪽에 집중이 돼 있다 라고 하는 거죠 he long argued 뭐 했대요 그죠 이 길게 그 부산거 알아야 돼 길게 토닥토닥 했대 well, this is a much neglected area in a study of recent history 자 neglected라고 하는 거 요거는 좀 알아둡시다 neglected 이러면 이게 무시된이야 무시된 분야래 특히 많이 무시된 분야래 this가 가르치는 건 바로 여기 있는 요 정도겠죠 그죠 요거 그죠? 네. administration 같은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무시된 분야가 바로 이거. 저기 뭐죠? 경영 관리 쪽이라고 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in the study of recent history. 최근 역사에서. 뭐, 여기까지는 쉬운 것 같아요. His study of big business have been carried out with grant from a number of sources, including Alfred P. Sloan Foundation. 이 지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예. 네. 그의 연구들은 뭐 이제 그의 연구들은 of big business 대기업이죠 그죠 대기업에 대한 그의 연구들은 have been carried out carry out 이게 이제 진행하다거든 근데 be plus carried니까 진행되어 왔죠 여기 왔다까지 해서 진행되어 왔어요 뭐와 함께 with grant grant는 뭐 이게 그랜트는 보장 뭐 이런 뜻입니다. 개런티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예. 그 보장 어디로부터의 보장? 뭐 그러니까 지원비 정도 되겠죠. a number of 많은이란 뜻이거든. sources 다양한 소스의 많은 부분으로부터 보장과 함께 진행되어 왔다. including Alfred P. Sloan Foundation과 같은. 그다음에 including 나오면은 뭐뭐를 포함하여라고 해석되는 거 그냥 따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또돌로돌해 마지막 거. 자, his work has been internationally recognized. 그의 일은 has been internationally 여기 뭐야? 국제적으로 B plus PP 인식되다 되어 왔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인식되어 왔어. 그의 책인 Visible Hand 보이는 손이래요. 안 보이는 손 혹시 아나? 안 보이는 손? 안 보이는 손은 토마스인가요? 누군가요? 아무튼 그분이 쓴 책인데
그거에 반대되는 약간 좀 그렇게 일부러 제목을 지었나 봐요. 그의 책 The Biz Brand Being Awarded a Pulitzer Prize for History and the Bankert Prize. 뭐 퓰리처상을 타고 역사로 그다음 뱅커트 프라이즈 뱅크로프트 프라이즈를 탔대요. 여기 Being Awarded 상을 타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Calendar taught at a variety university in the U.S. and Europe. 야, U.S.와 유럽에서 다양한 학교에서 예, 강의를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얘는 주제는 너무 뻔하죠. 예, 챈들러가 누구냐? Who is Chandler? 이렇게 되는 건데 뭐 크게 상관이 없고요. 빈칸도 없어요, 사실. 빈칸이 어디 있겠어 이게? 그죠? 뭐 어디 유추해낼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순서 삽입도 역시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순서 삽입도 안 됩니다. 연결사 하나도 없고요. 단어 문제도 영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는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게 문법밖에 없어요. 정말 진심 문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문법을 좀 빡세게 볼게요. 얘 말고는 문법 나올 만한 게 거의 없어서. 네. 자, 보죠. 문법을 있긴 있어요. 얘도 문법이. 근데 문법 문제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뭐좀 같이 보죠. 맨 처음에 첫줄 아무것도 없죠? He was an economic historian. Whose? 이것 때문에 그래요. Whose? Whose? 관계대명사의 저거죠.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벽해요. 주어, 동사, 목적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센터는 on이랑 함께 와서 완벽한 문장입니다. 됐죠? 그래서 who 쓰면 안 된다는 거, 요 정도 하나. 그 다음에 he long argued that this is much neglected. 자, 이거. much neglected. 이 부분. 우선 셀수 없으니까 many 못 쓰는 거 한번 확인해 주고. 그 다음에 neglected, 무시된이라고 하는. neglecting 에어리아, 뒤에 명사 있으니까 ing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단어니까 앞에 온 겁니다. 네. neglected. 그죠? 무시된 에어리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뒤에 쭉 보면은 이제 이런 거 있잖아. have 플러스 pp에다가 be 플러스 pp 이렇게 더해지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거 수동태야. carried out. 그러니까 뒤에 명사 없이 with 전치사 왔다는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be 플러스 pp 형태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a number of라고 합니다. a number of 이게 뭐뭐의 수가 아니고 많은이라고 해석돼요. 뭐랑 똑같아? man이랑 똑같죠? 그럼 man이 다음엔 단수가 올까? 복수가 올까? 그쵸? 복수가 오겠죠? 그래서 a number of 다음에는 복수가 옵니다. 많은이니까요. 그 다음에 including은 몇번 봐서 알죠? 그냥 including, ing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또 has 플러스 pp, 현재 완료에다가 be 플러스 pp, 수동태, 즉 뒤에 안 왔다라는 거, 명사 안 왔죠? 그죠? 다음에 the visible hand, 빙. 이게 빙이 좀 많이 어려워요. 빙.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 쉼표 ing라고 하는 분사구문 중에 하나거든. 그죠? 분사구문 중에 하나인데, 분사구문, 이거, 말해드리기가 참 길고 어렵네요. 그러니까 여기 빙 어워디드라고 쓴다는 거, visible hand 다음에는 빙 어워디드 나온다는 거, 요 정도만 좀 알아둡시다. 나머지 건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방금 봤던 부분, 근데 문법이 좀 어려우니까 1번 whose, 2번 much neglected, 3번 have been carried out, 4번 a number of sources, 5번 recognized, 6번 being awarded. 이거 6개 중에 5개 나옵니다. 나머지 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오케이, 수고했고, 그럼 다음 거 바로 넘어가죠. 30번 In Ontario, there is an old growth forest near 태메가미. 태메가미. 자, 온타리오에서 there is an old growth forest가 있대요. 예, near 태메가미, 태메가미 근처에. 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Some people want to cut down the tree for lumber. Lumber 이게 통나무란 뜻이거든. 그래서 for lumber 이러면 이제 뭐그 이제 이걸 이제 그 땔감으로 쓰려고, 그죠? 땔감을 위해서 cut the tree 하기를 원했대. 근데 some people이 그랬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내야 되죠. Want to keep it as it is. As it is 뜻이 조금 어렵습니다. As it is는 그것이 그런 것처럼, 즉 지금 모습 그대로를 as it is라고 해요. 자, 굉장히 오래전에 자란 그 숲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뗄감으로 쓰자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자고 말을 하겠죠. 이 땡땡 나오면 이거는 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즉즉 즉. They believed
그들은 믿었대. It is unique. 자, 그것은 독특하고 must be protected. 자, 뭐 보호되어야만 한다고. For coming generation. 다가올 세대를 위해서. 뭐 이 정도 해석되는 건 뭐 크게 어려울 것 같, 어렵진 않을 것 같아. Many people. 사람들은 are somewhere in the middle. 중간에 있대요. 중간 어딘가에 있대요. 무슨 말인지 조금 뒤에 좀 볼까요? 그러면 쉼표 wanting이죠. 자, 분석문 해석법 기억나나? 그리고 기다린다. Some use and some protection이죠. 많은 사람들은 중간 어딘가에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몇몇 사람들은 이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쪽 개발.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보존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를 맨 처음에 썸이라고 놓고 여기를 others라고 놨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중간 부분 어딘가에 이렇게 있대요. Many people. 즉 얘네들은 주관이 없는 애들이에요. 개발해도 좋고 보존해도 좋은 뭐 그런 곳에 있대요. 그래서 개발을 하던가 보존을 하던가 둘 다 원하는 애들이 있을 거래요. 그죠? 그죠? 자, most people are in favor of using our resources wisely 라고 되어있습니다. Are in favor of 좋아한다. 그래서 뭐뭐를 in favor of 하면은 뭐뭐를 좋아한다 뭐 이런 거겠죠. Using our resources wisely 라고 되어있어요. 똑똑하게 우리의 자원을 쓰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죠? They 대부분의 사람들을 말해 prefer 선호하죠. Practices 이게 뭐 연습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걸 실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실행. 실행을 선호해. 어떤 실행이죠? Make our resources sustainable. 그들은 선호해. 실행. 즉 여기서는 뭔가 어떤 그 제도 같은 거겠죠? Make 만들어 우리의 자원을 sustainable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좋아한다. That is 이게 즉입니다. 즉 이따가 연결사에서 좀 볼게요. 우리는 should use 해야 돼. Our resources를 wisely now. 지금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still have more for the future.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뭘 가지고 있을까요? resources를 가지고 있대. for the future에. 됐죠? 그죠? we are 아이고. responsible for looking after the environment라고 돼 있어요. 요 문장 자체 굉장히 중요하네요. 앞에 있는 걸 읽어봤더니 우리는 모두 다 responsible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겠죠? 책임감 있는 이란 뜻입니다. We are responsible for 뭐의 책임감이 있냐면 look after 돌보다죠? The environment 환경을 돌보는 거에 책임감이 있다 라고 되겠죠? We can run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From First Nations people who have long known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the environment for the future. 조금만 집어넣어볼까? 자, 우리는 배울 수 있어. From First Nations people, 뭐 1차 국가의 사람들이네요, 그죠? 어떤 1차 국가의 사람들이냐면 who have known 개 오랫동안 알아왔대. 뭘? Importance of preserving environment. 그 환경 저기 뭐죠? 보존의 중요성을 알아왔던 그 1차 국가의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가 있대. For the future generation, 뭐 미래 그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preserving environment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질문, what you inherited and live with will become the inheritance of future genera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what이 나왔으니까 명사절 보시면 되겠죠. 뒷문장 불완벽한 거 이렇게, 그렇죠? 너가 물려받고 살 것은 will become 될 거래. Inheritance of inheritance란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뭐 우리 상속물 뭐 그런 거 있죠. 밑으로 물려주는 거. Future generation을 위한의 상속물이 될 것이다. 네가 살고 있고 그다음에 네가 살고 있고 네가 물려주는 것이 바로 상속물이 될 거야. Future generation에 이렇게 되죠. 자, 해석은 뭐 여기까지는 쭉 보시면 되겠고요. 주제 한번 생각해 보죠. 주제는 현 인류는
미래 인류의 자원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정도로 네, 주제를 분석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거를 뭐 제목 정도로 이제 줄여서 나오면 이건 자체는 이제 주제 제목 문제겠는데 제목 정도로 나오면 Responsibility for Future Generation 이 정도?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 이런 거,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빈칸 문제? 빈칸 문제는 실제로는 좀 나올 만한 게 좀 더 올려버려야겠다. 다 적었죠? 그죠? 네. 올려서 볼게요. 빈칸 문제는 역시 아까 뒤쪽에서 봤었던 여기 이 부분이 빈칸이 나오겠죠? We all responsible for looking after the environment. 우리는 책임감이 있다. 환경을 돌보는 것에 이게 책임감이 있다. 이 정도가 가장 핵심이겠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주려면은 그 뒤에 있는 What you inherited and live with 여기 이 부분이 아마 네, 빈칸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빈칸 빈칸 빈칸은 뭐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요. 실제로는 왜냐면 글쎄요 우선 some 나오고 other 나오고 many people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게 없진 않은데 뒤쪽까지 내용을 쭉 본다면은 아마 쓰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삽입 문제는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죠.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There is 이쪽 즉 우리는 이거 해야 한다 입니다. Okay? We should use our resources wisely now and we will still have more for the future 이거 이 부분이 그 삽입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될 위치가 어디냐 There is가 즉이니까 앞쪽에서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실행책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게 바로 미래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연결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말한 there is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사가 나오면 좋겠어. 내 생각엔. 나머지는 없는데. 없지만 there is는 한번 보도록 하고 사실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단어 문제예요. 네, 단어 문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단어가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단어가 많아. 자, 보죠. 첫 번째 우선 believe in a problem in relation with your wanting in favor of 라는 단어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sustainable 자 sustainable 이거 유지 가능한 이란 단어고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responsible 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죠 sustainable 하고 responsible 책임감 있는 유지 가능한 요 단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좀 더 넘어가시면 preserving 보다는 preserving도 중요하긴 한데 보호하다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여기 inherit 라는 단어 있어요 inheritance inheritance 이거 자체가 물려주다거든 그리고 inheritance 그래서 물려주는 것 유산 정도가 돼요 그래서 inherit 뭐 inherit 이 자리 heritag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거든 inherit 물려주다 요 정도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단어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죠 그리고 문법인데 문법이 조금 있죠 있기는 조금 있어요 조금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고 잠깐만 빠르게 볼게요 as it is 이거 as it is 그 다음에 뭐 be protected 수동태 뭐 이 정도 쉼표 ing 분사구문 요 정도 그리고 그리고 뭐 이거 makes 아닌 이유 한번 생각해 볼까 왜 s가 붙으면 안 될까 make 써야 되는 이유가 그렇죠 앞에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이 선행사가 복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서 조금 더 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뭐 별로 없네요. 뭐 전치사 다음에 ing라든지 뭐 이것 때문에 그렇죠? What you inherited 뒷문장 불완전할 때, 뒷문장이 불완전할 때 that 쓰지 않고 what 쓴다는 거. 요 정도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나머지 문법은 볼게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거 넘어가죠.